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제죠, 26일 그 제6차 안디옥 선교 포럼에서 그 발제를 맡으셨던 신하석 선교사님, 이분께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사람은 부목사나 또는 위성교회나 뭐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본교회 담임 목사여야 한다, 뭐 이런 주장하셔가지고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분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전거는 그 신약 성경이죠. 사도행전, 초대교회 전통,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어떤 지역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? 그 안디옥교회, 그 안디옥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? 누가 파송됩니까?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최고 교회 수장이었던 바나바, 예, 그리고 바울이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어떤 초대교회 그 전통, 이 사례를 또 들면서 교회에서 그 지도력이 검증된 담임 목사의 말로 그 선교 현장에서 소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말 그대로 이제 선교 현장을 또 꽃피울 수 있다, 뭐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담임 목사 부재에 따른 공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일 경우에는 그 리더십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.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목사님의 어떤 리더십을 많이 이제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담임 목사가 빠지더라도, 예, 그 리더십을, 그 리더십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역량으로 일단 부목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런 어떤 시스템, 그 정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며, 이런 어떤 시스템이 기반이 된다면, 예,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다, 예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것이 또 이제 그냥 이론상의 어떤 말씀이 아니었고 본인의 또 경험담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. 지난 25년 동안 본인은 담임 목사님 출신으로 한 200여 개 국가에서 교회를 이제 건실하게 그 세우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이분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21세기 선교 유형으로서는 이제 개척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개척된 선교 있지 않습니까? 이미 개척된 선교. 그 개척된 선교 교회죠.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목적의 선교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된다,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. 그만큼 이제 현지 교회 사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초기 개척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현지인들이 목회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개척 선교 이후에 그 목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뿌리가 좀 심지가 좀 얕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제 뭐 흔들려는 주변의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심하게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척된 선교 그 교회를 건실하게, 튼실하게 세우는 어떤 선교, 이 선교도 상당히 중요하다,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본인은 이제 그런 선교에 중점을 두고 이제 사용하셨다, 예,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서 뭐 개척한다,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개척된 그 교회를 건실하게, 튼튼하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현장에서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, 네, 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예,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로는 가장 적합하다. 예, 교회 리더십도 검증이 뭐된 상태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런 분을 파송하는 것이 옳지. 준비가 덜된 부목사님 이런 분들을 파송하는 것보다는, 예,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는 것이 그 선교 효과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, 예, 그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제안들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또 충분히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뭐 수용해 볼 만한 제안이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저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그 선교 목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 목사로 계신 분들 중에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은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자리를 스스로 사임하고
지금 선교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고, 보통은 이제 그 은퇴하는 시점에서 선교 목사로 이제 전환해서 활동하시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. 그 예를 들면 저기 전주 안디옥 교회, 그 깡통 교회로 유명하죠. 그 이동인 목사님, 이동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 목사나 원로 목사 타이틀이 아니고 선교 목사 타이틀로 여전히 선교 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담임 목사님이 이제 스스로 이제 뭐 개척을 나간다. 사실 이런 케이스도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아주 드문 케이스죠. 그 나든담교회 김관성 목사님,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한 2, 300명 거의 중소형 교회 규모지만 뭐 가만 놔두면 뭐 중형 교회로 갈 수 있고 또 대형 교회로도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영성과 어떤 리더십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스스로 이제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지라고 불렸던 당시 울산으로 지금 개척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고, 보통은 이제 부목사를 이제 몇몇 교인들과 함께 분립 개척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, 그런 식의 어떤 개척 선교가 관행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. 그런 면에서 그 능력이 많은 담임 목사님을 오히려 그 개척의 자리에, 그런 자리로 파송하는 것이 그 개척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. 이런 파격적인 제안.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특별히 이제 나든담교회, 김관선 목사님, 울산 나든담교회 지금 개척하셔가지고, 지금 어느 정도 또 중소형 교회 규모로 지금 많은 어떤 선교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뭔가 검증된 어떤 목회자가 파송이 되는 것이 선교 열매로 보았을 때도 필요하다. 이런 주장으로 우리가 새겨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결단 같아요. 담임 목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? 뭐 우리가 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또 하이어라키적으로 본다면 저 일반 평신도, 집사, 권사, 장로,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, 또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? 이런 어떤 서열 구도가 말해주듯이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아지고 또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그 원점으로, 그죠? 회귀해서,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. 아, 이건 정말,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고, 정말 또 다른 또 소명이,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닐까.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참,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그 선교 방향성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? 스스로 낮아지신 건데, 그런 어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런 방향은 이게 선이고 진리다 라는 확신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, 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욕망은 그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그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. 예수 믿는다면서. 또 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을 자처하는 분들께서 그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며 욕망에 찌든 모습을 보여준다?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는 참 거리가 먼 것이고, 오히려 그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격언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,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교회에서 파송해야 될 선교사는 부목사나 다른 특정인이 아니라 담임 목사여야 한다.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